네, 오늘은 290쪽 육사효입니다. 육사는 관국지관이니 이용피노왕하니라. 관망명어근이니 오이강량중정으로 거존비하니 성현지의 군야오는 사이철 근지하야 관경기도구로 운관국지관하니 관경국지성덕황희야람 불지 군지신이 운 국자는 제인군이 언하면 기지의 관기행 일신호압 당관천하지 정화즉 인군지 도덕을 가견의람 사수음유나 이순체 거정하야 설근어오하님 환견이는 순종자야람 이용빈노왕은 부성령 제상하면 즉 포제덕지니 개원지나 조정하야 고태지하야 이강제천하니 사기 관견인군지덕과 국가지치의 황화성미하니 소의 비노 왕조하야 효기지력하야 상포어군하야 이식택천하구로 운이용비노왕야람 고자의 유현덕지인하면 즉 인군이 빌예지구로 사지사친어 왕주를 즉 위지빈이란 육사퇴근어오구로 유차상하니 기점이 이리여 죽은 사진야람 상활강국지강은 상빈야람 군자회보제업하야 지제호 겸손천하남 연이나 유권회 자수자는 개시무명군하야 망능용기도하니 부득이야라 기군자지시제리요 고로맹자왈중천하이파야 정사해지민을 군자낫지라하시니 기관견국지성덕광휘면 고인소비의 비상지우야님 소이 지원등진 왕조하여 이행기도구로 운관국지강은
상빈야란 상은 위상지님 기지의 원모비누 왕조야란 이제 관계에서 밑에 음효들의 끝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아, 그런데 바로 위에 이제 정도와 중도를 가고 있는 임금이 바로 곁에서 보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보시죠. 육사는 관 국지광이니 이용비누 왕하니라. 이 육사효는 관 국지광, 나라의 광화를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도 임금의 광화라고 써야 되는데, 임금을 쓰지 않고 온 나라를 들어서 쓴 거예요. 국자를 쓴 거라는 거죠. 이용비누 왕하니라. 이 용자는 써이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요. 왕에게 빈자는 빈객 대우를 받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빈객이라는 것은 학문과 덕행을 많이 높게 가지고 있어서 임금이 초빙해 올 정도로 그런 귀 대접을 받게 되면 이롭다라는 거예요. 관 망명어 근인이 볼관자 보는 것은 가까운 데서 보는 것보다 밝은 게 없지요. 가까이서 봐야지 분명한 거죠. 오, 이 강량 중정으로 거존이하니 이 오효가, 여기 육사효인데 바로 위에 있는 오효가 강이면서 양이고 중도와 정도를 가는 그런 임금으로서 거존이하니 존귀한 지위에 있으니 성현지 군자를 그분이야말로 성인의 군주이거나 현인의 군주가 되거늘 사절 근지하야 이 육사효가 절근지 절자는 아주 절박하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관견 기독으로 그 인근이 하는 그 도를 관견 옆에서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운관 국지광하니 그래서 나라의 광화를 관찰한다라고 말을 했으니 관견 국지 성덕 광휘하라 그것은 나라의 성한 덕과 광휘 광채를 본다는 말이다. 불지 군지신이 운 국자는 임금의 몸을 지칭하지 않고서 나라라고 말한 것은 제 임군이 원하면 임금 한 사람을 놓고서 말을 한다면 기지 관기행일신호와 어찌 그 일신의 행동만을 관찰할 수 있겠느냐. 임금이 하는 것들은 다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한 번만 볼게 아니라 온 나라를 살펴본다 해서 관국지광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당관 천하지 정화하면 마땅히 천하의 정화라는 건 뭐예요? 정치의 변화예요. 정치를 시행해서 백성들이 변화해가는 것, 정화를 관찰하게 되면 인군지 도덕을 각연해라. 그 당대 임금의 도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볼 때도 아 그때는 그러한 문물이 찬란했었지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것을 장려했던 임금의 덕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사수 음유나 이 육사효가 비록 음이면서 유약하지만 손체 거정하야. 손체 거정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손하절 밑에 이게 위에 두 개는 양효고 밑에 하나가 끌어진 게 손괘인데 이게 손체지요, 그죠? 손체에 거정은 음자리에 음이 오고 양자리에 양이 오는 게 정이잖아요. 육사니까 네 번째 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정도지요, 그죠? 손체로서 정도의 거에서
설근어 어안이 아주 오효와 가까이 있으니 관견이 능 순종자야라. 그 보고서 능히 그 구효가 하는 것을 순종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해가요. 이용 빈호왕은 그 임금한테서 손님 대우를 받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부, 성명, 재상, 즉 무릇 성인으로서, 즉 성명이라는 것은 성은 성스러운 임금, 명자는 밝은 임금, 그러니까 성스럽게 밝으신 그런 군주가 윗자리에 있게 되면 휘포재덕지인이, 휘포재덕이라는 것은 가슴속 깊숙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재주와 덕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지요. 시덥지 않은 임금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 나타나지도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포부도 크고 능력도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휘포재덕지인이 개원진어 조정하라.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조정에 나서기를 원해서 보대지아야, 보대지는 그 어조사 지자가 중간에 하나 생략된 거예요. 보지대지. 보는 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대지는 임금이 하려는 뜻을 업어준다는 뜻이니까 그분을 도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강제 천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온 천하를 강은 이게 이제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제자는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니까 제자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것을 구제하는 것이니 거기 291쪽 거고요. 사기 관견 인군지 덕과 국가지 치의 광화 성미하니 이 사가 사는 육사효지요. 육사효가 이미 임금의 덕과 그 구효의 그 훌륭하신 임금의 덕과 국가지 치의 한 나라의 치세된 것 치세의 광화 성미 광화와 광화는 빛이 바라는 거고 성민이 이제 성대하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것들을 이미 보았으니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 소의 비누 왕조하야 마땅히 왕조는 이 조정이지 그냥 조정의 빈 손님으로 손님보다는 조정에서 초빙해 오는 그런 훌륭한 인사로 초빙돼 가는 것을 마땅히 여겨서 효기 지력하여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자신의 능력을 효라는 것은 효험 있게 발휘를 해서 능력 발휘를 해서 상보와 분하야 위로는 임금에게 보답을 하고 임금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이 시택 천학으로 천하의 그 혜택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비누 악냐라 그 임금한테 손님처럼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이롭다라고 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자의 유 현덕지인하면 옛날 현덕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면 현덕은 현명한 덕을 지니신 분이지요. 인군이 빌 예직으로 임금이 그분을 빈 예지, 빈으로 여겨서 예대를 했어요. 예로서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지 사 진어 왕조를 선비가 왕조의 왕조는 그 여기 왕자는 왕천하 하는 왕, 훌륭하신 왕, 그 임금이 다스리는 조정의 사진, 그 나서서 벼슬 하는 것을 빈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빈자는 이렇게 쉽게 빈자를 부른 게 아닌 거지요. 그 전에 보면 최치원 선생이 빈공과에 합격했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당나라 빈공과라고 하는데 빈공과도 어쩌면 외국인으로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을 뽑았던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지금 이한인가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처럼 그런 경우가
여기 옛날에 빈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의를 보세요. 육사 최근어옥으로 이 육사효가 오효, 오효는 이제 정도와 중도를 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잖아요. 오효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유 차상하니 이러한 상이 있으니 기첨이 위리어 좁은 사진이라. 그 점괘가 조근은 조회를 받고 임금을 뵙는 게 조근이지요. 사진은 그 조정에 벼슬에서 나서는 것. 그것이 이롭다라고 점괘가 나온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점괘를, 점을 쳤는데 관괘가 나왔고, 이 육사효가 변효가 돼서 이게 자기 점괘가 된다면, 이런 시점에는 혼자 숨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벼슬길에 나가라고 얘기해요. 거기 291쪽에 그 동계왕씨왈 한 줄을 잠깐 하나 보시지요. 동계왕씨왈 관은 이 원양위회하고 근양위명이라. 이 사람이 관찰한다, 본다라는 것은 양효가 사실은 빛을 발하는 것이라서 양효와 멀어지는 것을 여기 휘자는 어두울 휘자거든요. 어둡다라고 표현을 했고 가까이 가는 것을 발별명자 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전부를 전부 보면은 초, 이, 삼, 사까지 전부 음효예요. 음효고 구호효만이 양효인데 이 구호효와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히 또렷이 볼 수 있다는 거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둡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상활, 관, 국지광은 상빈야라. 나라의 광채를 본다는 것은 상빈야라. 여기 상자는 높일상, 숭상할 상자예요. 이 빈객을 숭상한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맹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선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 자리가 있어요. 도대체 선비라는 사람은 뭐냐 이거요. 누구든지 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선비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길래 대우를 받냐 이거죠. 그러자 맹자 말씀이 선비는 상진이라 뜻을 숭상하느니라. 아, 그럼 뜻만 숭상한다고 밥을 먹여줍니까? 그런 질문이 또 나오지요. 그게 아니고 뜻이란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는 거다. 그게 바로 일륜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을 보세요. 군자 휘부 제업하야 지제호 겸선천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평생토록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휘부제업하여 가슴속 깊이 남보다 특출난 재주와 그런 업적을 마음속에 품고서 지제호 겸선천하 온 천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선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뜻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게 옛날에 가졌던 군자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그 핵심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유학의 본령이 뭐냐? 숙이치인이거든요. 자기가 수신을 하고 수양을 해서 그냥 썩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 천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자는 두 글자로 대동이라고 했어요. 얘기해서. 큰 대자인데 큰 범주에서 함께 사는 세상. 그거 하려면은 그만한 것을 다 감내할 만한 그 덕량을 지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휘부제업하야 지제호 겸선천하라. 천하와 함께 선을 겸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연이나 그러나 유 권회 자수자는 그러나 권자는 이게 책말 책권자라서 권회라는 것은 가슴속에 품었던 그 생각을 덮은 거예요.
세상에 표시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만을 지키는 사람은 뭘까요? 세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은 개 시무명구나야. 그것은 그 시대에 밝은 군주가 없어서, 알아주는 군주가 없어서 막는 용기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도덕을 써주지 않으니 부득이야라. 그것은 마지못해서 그런 것인지라. 기 군자지 지재리요. 어찌 군자의 본래 뜻이었겠느냐. 그래서 요 자리를 맹자가 그렇게 말했지요. 고로 맹자와 맹자에서 인용하기를 중천하이 입하야. 이 중자는 한복판, 이렇게 번역할까요? 천하의 한복판에 서서. 천하의 한복판에 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서 정사해지민을, 사해의 백성들을 정해주는 것. 정해준다는 것은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리드해주는 것. 그것을 군자 낙지다. 군자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말도 참 멋진 말이에요. 정자가 글을 쓰실 때 사실은 맹자는, 맹자의 본질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랬거든요. 온 천하 사람들을 다 리드하고 잘 살게 한다 해도 소성은 불존원이다라는 말이 밑에 있거든요. 나의 본성은 거기에 없다고 했거든요. 본성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밑에 구절은 잘라버리고 위에 것만 가지고 이게 군자가 품어야 될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정자는. 그러니 기 관견 국지 성덕 광화면 이미 온 나라의 성덕과 광화를 보았다면 고인 소위 비상지우야니. 그 사람이 그거를 봤다는 것은 그 가까이서 봤다는 거고, 가까이서 봤다는 것은 그 대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인 소위 비상지우야니 옛사람이 이른바 비상한 대우를 받은 거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소위 지원 등진 왕조하야 마음속으로 원해서 등진 왕조 왕, 그 왕조 조정에 나가서 변수를 하여 이 행기도고로 그 도를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그 도를 행하기 때문에 운, 관, 국지, 광은 상빈 나라, 나라의 광채를 본다라는 것은 그 빈, 빈을 숭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쓰인 상자는, 숭상할 상자 상은 위 상진이 뜻을 숭상한다는 것이니 기, 지의 원모, 비누, 왕조여라. 그 뜻과 의도가 원모, 빈우, 왕조. 왕조에서 빈이 되기를 원모했다. 원하기도 하고 흠모했다는 거다.